영재 이 친구를 죽기 전에 만났었는데 준석이 아들 정우를 힐러로 만들었다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. 혹시 밤 신분꾼이라는 직업을 아나? 대충 압니다. 돈만 주면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해주는 직업이지. 그래도 일대 힐러 영재는 기준이라는 게 있었어. 그런데 정우 그 녀석이 선을 넘기 시작했다. 선을 넘는다는 게? 안팀장 왔나? 기다리고 있습니다. 들어오라고 해. 소개시켜줄 사람 있어요. 먼저 여쭙겠습니다. 그래. 저 지금 제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죠? 내 동생 문호가 힐러 서정우와 손잡은 것 같아요. 날 반대하기 위해서 어떤 불법도 불사하겠다는 건데 그놈 나한테는 아들 같은 놈이거든. 우리가 조사한 번호는 책의자가 내 동생하고 각별한 사이라고 들었는데 문호하고 서정우가 더 큰 죄를 저지르기 전에 나 좀 도와줘요. 우리 제1신문 특별조사팀의 안팀장. 자, 인사해. 우리 책의자한테 브리핑을 좀 해줘. 본인이 납득을 해야 우리 편이 되어줄 테니까. 요 한 달 동안은 주로 힐러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사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조사를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던데